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자, 2021년 신축년 개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신축년에 우리 개띠분들 이제 서서히 운이 들어옵니다. 자, 먼저 갑술생 28살 되시는 분들 지금까지 뚜렷이 한 거 없이 해놓은 거 없이 나이만 잡수신 우리 28살 갑술생 분들은요, 이번 신축년 해운에 직업을 한번 바꾸시는 운도 있으시고, 지금까지 공부해서 준비하신 분들, 국가고시 포함해서 모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운도 있으십니다. 해운에 이런 운이 있을 때 우리 갑술생 분들 이 운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더 열심히 하셔서 운기가 좋을 때, 시험 운이 좋고 또 취업 운이 좋을 때 이 행운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40살 임술생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 참 속앓이 속병 앓으시면서 또 이분들이 또 눈물이 또 그렇게 많아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좀 아픈 일들이 많으셨던 띠인데요, 신축년엔 이 모든 것들이 확 바뀌는 해운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시면서 꼬물꼬물 이제 일어나는 운이시기 때문에 직장의 이동수나 또 사업 확장하시는 운은 아직 조금 약해도 이제 준비하시는 해운이라는 얘기죠. 상반기에는 알아보고 하반기에 투자하시는 쪽이 훨씬 더 좋은 운을 받으실 수 있는 임술생 분들이 되실 겁니다. 자, 52살 경술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우리 경술생 분들이 일복이 또 그렇게 많아. 나무로 인한 피해도 많이 당하는 띠신데요. 신축년에는 구설, 이거 한 가지만 피해 갑시다. 구설만 피해 가시고,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거, 꼭 사고 싶었던 거, 혹은 바꾸고 싶었던 문서 잡으실 수 있는 운이 들어오실 수 있는 해운이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 놓고 보면 뒷감당은 하실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차워지는 재물복이 있으시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64살 무술생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많이 종사를 하시죠. 이분들이 이 전문 분야에서 좀 늦게 발복해서 이름이 나고 명이 나고 하실 수 있는 신축년 해운이십니다. 평생 이분들한테 오시는 마지막 운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안 좋은 해운이 오신다 해도 지금까지 이뤄놓은 명성은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신궁 황후신당에서 개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